제가 영상을 아직 안 봤어요. 영상을 안 봤는데 한번 보죠. 원본이 아닌 원본 없대요. 그러다가 후진하나요? 아이고, 후진하다 사고 난것 같은데? 아이고, 후방영상을 봐야지. 바로 뒤에 차가 있는데, 아이고, 이거 뒷차가 빵빵 안 해준 것에 대해서 과실 한10% 잡을 수 있을까요? 뒤로 후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10% 더 봐야 될것 같은데. 저 뒷차가 빵 해줬어야죠. 앞을 보고 있으면. 아, 뒤를 안 보고 잘못했죠. 그런데 앞차도 차가 뒤에 오면은, 안 돼, 안 돼, 빵빵 해줬어야죠. 뒷차에게 한20% 내지, 많으면 30%까지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한번 볼까요? 같은 보험사고요. 뒷차가 다쳤다고 병원에 다닌다고요. 뭐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.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뒷차에 사람이 3명 타고 있었는데요. 부상보험금이 347만 원 나갔대요. 저 정도로? 아, 지금 과실보다 이게 맞냐? 이게 맞냐? 이걸로 후진속도 내 84세이신 아버님께서 내 후진 주차 중에 접촉사고입니다. 집에 있던 아드님이 내려와서 그 아이들한테 과자도 사주면서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막 그렇게 했는데 보험 접수해줬는데 근데 보험 처리 내용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. 이 사고로 다쳤다고 한의원 다니고 아이들도 치료했고요. 합당합니까? 이 사고로 계기로 해서 나 이제 운전 안 해. 차 파셨대요. 네. 보험사 담당자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대요. 사회 전반에 이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참 이게 아이고 야 다시 한번 보시죠. 지금 이 사고는 제가 한 거진 20년은 안 됐는데요. 한 17, 18년 전 그때 제가 줄에 섰던 그분께서 아버님 사고인데 변호사님 좀 봐주세요. 그러면서 올린 거예요. 아, 저기서 뒤로 후진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요? 하다가. 예, 야. 가다가 통, 아니, 콩. 와, 저걸로 대인 접수해서 347만 원. 에휴, 참나. 저 정도로, 아니, 살짝 대이는 정도인데요. 아, 앞에 차 오는 거 보고 있으면은, 오! 하면서 빵은 못 해주더라도. 아, 근데, 야, 이걸로 하긴 뭐.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, 체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, 약한 사람도 있고,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신 누구죠? 사람, 뭐 세상은 여지경 세상이야. 네,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잖아요.